총대는 최고의 사랑이며 선군은 최대의 인덕이다. 北韩又发射飞弹了，这是九月底来第七次。尽管日本防卫省表示，北韩的两枚飞弹落在专属经济海域之外，防卫大臣井野俊郎却在半夜召开紧急记者会。 北朝鮮東岸付近から東方向に向けて発射し、最高高度約100キロ程度で約350キロ程度飛翔。日本防衛省認為北韓這次發射的可能是潛射飛彈，也就是透過潛水艇從海面發射。 北韩上次试射潜射飞弹是在今年5月7号，而且从2016年首度试射成功以来，北韩至少已经成功试射过3次，人民军的飞弹技术恐怕又有进展。Which Pyongyang described as the world's most powerful weapon. 이번 미사일 발사는 그제부터 이틀간 실시된 한미연합 해상기동훈련이 종료된 이후 이루어졌습니다. 북한 주요 기념일인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하루 앞둔 도발로 10月10号就是北韩劳动党成立77周年党庆，韩联社认为这两枚飞弹可能具有宣扬金正恩政绩的意义。北韩官媒也在早上发出社论，表示北韩已经在金正恩领导下进入闪耀的光辉时代。与此同时，联合国安理会也发出 최신 징거. 보고서는 북한이 과거 폐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개방해 기폭장치를 시험하고 새 갱도를 파 추가 핵실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에 나선 사실을 관찰했고 北韩不只试射飞弹，还积极准备进行第七次核试验。为了缓解朝鲜半岛的紧张局势，南韩政府传出可能会在最近宣布，让南韩民众可以收看北韩电视，希望能让南韩人更了解北韩究竟在做什么。TVBS 新闻综合报道，请支持 TVBS 国际 Plus 全新 频道，让您扩大视野，掌握趋势，接轨全世界。恳请订阅，开启小铃铛。